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7일 손상대의 시로 쓴 옥중일기 그 4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본방송 지금 정지를 당한 지가 거의 6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ETV에서 우리 준PD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과하게 쓴목 탓에 지금 목이 오늘은 이제 상당히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상TV의 본방송을 살려줄는지 정권이 바뀌어도 요지부동인 이 구글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손상대TV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는 방송들이 좌파에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언론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탄압은 처음 받아보길래 제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밑도 끝도 없고 이유도 없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손상대TV에 대한 제재 분명히 그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16일에 옥중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찌그러진 법. 유전 무죄가 무권유죄, 유권무죄로 찌그러지더니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가 유죄 추정 원칙 구속 수사로 찌그러졌구나. 정권을 강탈한 불량 정권에 놀아나는 법복 입은 인간들이 법의 목줄을 짓밟고 서서 망나니 칼춤을 추고 엮으라니 엮고 말아 넣으라니 말아 넣는 권력 바람 위에서 널뛰는 인간들은 무아지경이로구나. 법이 아파 몸부림치고 법치가 아파 신음하고 있는데도 출세의 꽃비를 잡고 허덕대는 너그들 꼬라지가 눈물겨워 못 보겠고 원칙 없는 인간들의 적폐청산 합창곡엔 태극기가 울부짖으니 사법개혁, 검찰개혁, 빚 좋은 개살구엔 죄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구나.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부르고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 부르고 있는가? 국민이여 일어나 애국가를 부르고 국민이여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자. 그 눈물 그 애국가 멈춰서는 날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법치 파괴 정권도 함께 멈춰서게 하리라. 이야, 이게 2017년 8월 16일의 감정입니다. 그때는 뭐 적폐청산이니 뭐니 이래서 막 잡아넣을 때입니다. 뭐 현직 대통령도 잡아놓는데 무슨 짓거리를 못하겠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기분 나쁘면 잡아있는 거예요. 그냥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무시적 청탁, 손상대 암묵적 동조관계, 보지 않아도 공범이라고 말하는 정권. 그때 제가 2017년 8월 16일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법치 파괴 정권이 우리들의 애국가가 멈춰서는 날 같이 멈춰서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5월 9일 저와 약속을 버리지 않고 이 정권을
5월 9일, 3월 9일. 정화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정권이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안 되고 나오도록 방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나라를 파괴를 시켜도 이렇게 골고루 시킬 수 있는지. 그러고도 잘났다고 아직도 청와대에서 떵떵거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뻔뻔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눈물이 겨울 정도입니다. 적어도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저런 꼬라지를 국민들이 보지 않도록 지난 정권의 적폐청산보다는 더 강도 높은 적폐청산을 통해서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그첫 번째 수순, 모질 감옥으로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멈칫멈칫 한발뒤발 뒤로 물러서다가는 결국은 몇 개월 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이 꼬라지를 저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우습게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청와대로 가니 국방부로 가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지금 인수위에 불법 부정선거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노정희를 비롯한 중앙선관위 그리고 지역선관위 상임위원부터 전신만신 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감옥에 보내야만 결국은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첫 단추가 깨질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지 이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 국민의힘은 저 정신 빠져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좀 얘기해봐야 저거는 속이 경길 거고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드러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 지시를 통해서 지금 지시는 안 되겠지만 특별위원을 통해서 유능한 수사관 출신들 다 불러서 이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정권을 인수받아야만 일벌백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